화산재가 어느 정도 갠 한반도 상공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의 영향으로 모든 화산재가 일본으로 날아가는 덕분에 한반도에 큰 피해를 안 끼치고 있었죠. 한미연합군은 제공권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공군기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죠. 한미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군기를 활용하여 중국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이륙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갔는데요. 압도적인 정찰 자산을 바탕으로 중국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족족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드론의 활용도도 높았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초탄부터 직격탄을 맞춰버리거나 드론에 실탄을 매달아 상공에서 폭격하는 식으로 중국군을 괴롭혀왔죠. 미군이 개입해버리니 국군의 문제점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국군은 중국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F-15K와 같은 국군의 공군기를 활용하여 제한적인 공습도 가했죠. 미국은 이에 도움이라도 주듯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 중국군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중국군의 포갑에 의해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갔던 북한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이 북한 인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해놓은 짓들이 오히려 역풍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민사작전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후방의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전방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며 중국군에 대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북한 시민군들이 장악한 지역도 나오기 시작했죠. 미군은 이에 질서를 이들에 대한 제한적인 구수품 조달을 수송기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화력에 보강된 북한 시민군들은 더더욱 중국군을 앞뒤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국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군단을 필두로 신의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죠. 후방부대들은 인민들에게 쌀과 고깃국을 주며 민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점차 국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군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협조를 무한정을 해주는 세력이 되어버렸죠. 국군의 민사작전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파병을 갔던 사례 중에 민사작전으로 비난받았던 사례가 없었고 현 주민들이 자국 군대보다 한국군이 더 좋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민사작전을 매우 잘하는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민사작전을 바탕으로 후방의 안정화가 찾아왔고 이는 그대로 진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한미연합군은 중국군을 말 그대로 도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후방에서 북한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보급까지 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는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다보니 중국군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중국은 여기서 일종의 알박기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미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중국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오는 것 같았죠. 확전을 감수해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이런 기세에 중국은 기가 눌려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동북부 지역이라도 중국에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헛소리 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당장 태워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서 한반도에서 발을 못 빼는 상황인데 미국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까지 경제 제재를 해버리니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미국 경제 상황이 말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 이렇게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미국의 잠재력은 바로 자본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뿌리게 되었죠. 그 결과 중국군이 압도적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성장에 미국을 넘본다고는 하나 그것은 허황에 불과했죠. 미국은 가용 수단들을 총동원하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진격했냐면 하루에 42km씩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육군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당시 수준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중국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군대 붕괴, 제공권 확보, 그리고 북한 인민들의 협조로 인해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친중파 북한 세력들은 주민들의 협조를 못 받자 보급이 붕괴하여 알아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한미연합 해병대들이 신의주에 상륙을 시도하여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병력이 전부 다 최전방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주에는 방어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의주를 무혈 입성하는 데 성공했죠. 신의주를 상륙하는 데 성공한 한미해병연합부대들은 단둥 철교를 차단하였고 중국군의 보급망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군은 남북으로 공격받는 형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부대들은 집단으로 항복하는 사태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5만이 넘는 중국군이 포로가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여버립니다. 한반도 상황이 암울하게 돌아가자 중국 내에서도 확전 반대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파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대로 한미중 간 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중국의 경제도 슬슬 버티기 힘들 정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간재를 한국에게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한국을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경제적 타격이 있기도 했고요. 전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를 이어 이러한 악수까지 두게 되니 중국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게 되었고요. 결국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 의사를 내보이면서 포로들을 전원 석방해주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신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해 유엔이 몇 년간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죠.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야지 경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급으로 불안해질 북한 지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엔이 직접 관리를 하여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결국 북한 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군이 투입되기로 결정이 되었고 바로 전쟁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승전하게 된 전쟁이었죠. 북한 백두혈통은 한국에서 약속한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예직으로나마 북한 지역을 통치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엎어버렸죠. 백두혈통이 끝내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백두혈통을 처벌이라도 하게 된다면 북한 인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내전의 세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덴노가 인간 선언을 한 것처럼 비슷한 방향으로 백두혈통을 격하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북한 지역은 유엔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간의 안정화 작업을 끝낸 이후 한국이 통제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냄비가 끓는 것처럼 식는 것도 금방 식게 되었습니다. 백두산도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어두웠던 시간은 이제 밝은 시간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는 잠재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아 많은 투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갔고 군부대를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편성한 뒤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 작업을 펼쳤죠.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재건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옛날 김씨 일가가 만들었던 독재의 흔적은 점차 없어지게 되었죠. 다만 이런 독재를 기억하기 위해 주석군과 같은 시설물은 남겨두기로 했죠.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욕심은 세계 경제를 파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자 극단주의 세력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식량난으로 인해 중동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점차 확장을 거듭하면서 중동에서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중동 전쟁이 다시금 발발하게 되었죠.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는 이스라엘 공군 소속의 고넬류 데이에게도 찾아왔습니다.